I'd never had opportunity. Had PP. Had never PP. 바로 직전에도 이 never가 나온 케이스, had never PP가 나온 케이스가 있었죠. 그때 이제 경험으로 해석하면 해석하기 편하다. 일단 우선적으로 과거 완료 시제고요. 과거 완료 시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아니, 크게는 두 가지 쪽으로 기능을 한다. 하나는 앞에 시제보다 이전의 시제라는 거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과거 완료를 쓴다. had plus PP. 대과거라고 볼수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완료처럼 어떤 세 가지 용법으로 쓰인다. 계속적인 용법, 또는 뭐 경험, 완료, 뭐 이런 건데, 계속과 경험, 두 개가 앞에 나왔었죠. 여기서는 뭘로? 이 never가 있을 경우에 보통 뭐뭐 해본 적이 있다, 해본 적이 없다. never니까 해본 적이 없다라는 쪽으로 해서 경험으로 해석하면 편하죠. 볼까요, 여기도? 그래서 보면, I had never had the opportunity. opportunity 하면 기회죠? 나는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다. 합쳐볼까요? 이렇게. never하고, 합쳐보세요. 그러면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다. 경험으로 해석하면 편하죠. 경험.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다. 없었다. 없다가 아니고 없었다죠. 현재 완료는 없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볼때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없다지만 여기서는 없었다라고 해야겠죠.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다. 기회? 기회? 무슨 기회? 기회. 뜬금없이 그냥 기회가 딱 끝나니까 궁금하죠. 그럼 뒤에 뭐가 나옵니까? To study. 투 부정사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뭐뭐 하기 위해서도 되고, 뭐뭐 할, 뭐뭐 하니, 뭐 등등의 많은 의미가 있는데, 일단 이게 어떤 의미인지, 투 부정사가 어떤 의미일지를 무작정 문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떠올리려고 하지 말고, 앞에 있는 말과의 연결해서 따져보자라는 거죠. 여기 앞에 있는 말은 the opportunity라는 말이고요. 이거와 투 스터디를 결합해보자는 얘기예요.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기회? 어떤 기회? 어떤 기회? 이런 식으로 뒤에 올 말이 어떤 뭐, 뭐뭐 하는 기회?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to study가 opportunity를 꾸며주는 쪽으로 해서 해석을 하면 연구할 기회, 공부할 기회, penguin. penguin을 공부할 기회? penguin을 연구할 기회?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한 교사인데, English teacher, 영어 교사인데, 뭐 연구를까지 하나? 공부까지 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다는 뜻이 있어요. study는 자세히. 연구하는 사람은 자세히 들여다보죠? 공부하는 사람은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세히 들여다보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 펭귄을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어. In the water. 물에서 펭귄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를 가져본 적이 전에는 없었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to study a penguin in the water 이 부분이요. 앞에 있는 the opportunity를 꾸며준다. 그래서 물속에서 펭귄을 자세히, 물속에 있는 펭귄이죠. 물속에서 펭귄을 들여다보는 건 아니고, 물속에 있는 펭귄. In the water가 앞에 있는 펭귄을 또 꾸며주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물속에 있는 펭귄을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Familiar with. Be familiar with. 무엇무엇에 친숙하다. 무엇무엇을 잘 알다. 무엇무엇에 익숙하다. 뭐, 친숙하다, 익숙하다 하면 되겠죠? occurred, 이거 서투른이란 단어예요. 꼭 외우세요. 서투른 방식에 익숙해 있었다. 서투른 방식에 익숙해 있었다. 서투른 방식? 서투른 방식? 자, 여기서도 또한 설명 나온 해석의 원칙이 있죠. 명사 다음에 대시 나옵니다. 명사 다음에 대시 나오면 어떻게 해라? 명사 대신 해석하려고, 대신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대시 이끌고 있는 절. 이 절을 꼭 이끈다 그랬죠? 이 절을 먼저 해석한 다음에 명사를 꾸며줘라. 해석은 원래 앞에서부터 착, 착, 착 나가야 되지만 이 경우는요, 예외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명사 다음에 대시 나오면, 아, 이때는 해석을 저 뒤부터 하자. 그래서 뒤를 한 다음에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쪽으로. 그래서 뒤부터 해석을 해서 앞으로 오는 그런 쪽의 해석이 나오죠?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할수 있는 거는 여러분은 이미 공식을 알고 있죠. 명사 다음에 대시 나오는 케이스일 때. 뭐, 텐 말고도 뭐 있죠? 관계사에 해당되는 건다 그렇죠. 관계사에 해당되는 거. That, which, who, 뭐 등등. 많이 있죠. Where, 많이 있죠. 그러면, that 다음에 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Once 아바도. 이건 뭐 주어겠고요. Walked. 걸었다. 동사겠고요. On land. 땅 위를 걸었다. 땅 위에서 걸었다. 이 정도가 되겠죠? Juan Salvador가 땅 위에서 걸었던 서투른 방식 이렇게 꾸며 주죠. 서투른 방식에 나는 상당히 익숙해 있었다. 그러니까 이 펭귄이니까 땅에서 걸을 때는 뒤뚱뒤뚱 걷잖아요. 그러니까
방식이, 걷는 방식이 서툴렀겠죠. 그런 거에 익숙해 있었어요. But now, I watch it in awe. awe 하면요, 막 경이로움 속에서 놀라는 걸 말해요. 경외감이라고 하죠. 경외감. 놀라는데 경이로움 속에서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긍정적인 면이죠. 나는 경외감 속에서 그를 쳐다본 거예요. 뭐, 대단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쳐다본 거죠. Using only a stroke or two. Stroke 하면은요, 이 수영 선수가 팔을 한번 젓는 거. 이거를 stroke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젓기. A stroke or two. 한두 번 젓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A stroke or two 하면 한두 번 젓는 것. 한두 번 젓는 것. 단지 한두 번 젓는 것을 using, 사용하다. 이런 뜻인데, 자, 이 문두에 ing가 온 케이스. 여러분들, 문두에 ing가 오면, 우리 지난번에 했는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1. 제일 먼저, 어떤 의미로 해석하라고요?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은으로 해석했는데 어색하다? 그러면 뭘로 해석하라고요? 뭐뭐 하면서. 기억나죠? using. 그럼 1번부터 합시다. 단지 한두 번의, 젓기를 하는 것은. 하고 또 콤마가 나왔네요? 여기 동사가 이렇게 따라 나와야 될 텐데. 동사가 없이 그냥 콤마가 나왔네요. 이러면 안 되죠. 자, 그러면 뭐뭐 하면서로 갑시다. 한두 번의 젓기를 사용하면서. 한두 번 젓으면서 그는 날아갔다. 빨리 나갔다는 얘기했고요. At great speed, 엄청난 속도로. From one end, 한쪽 끝 of the pool, 수영장의 한쪽 끝에서 the other. 이때 the other 다음에 있는 거는 요 end. One end, the other end. 이 end겠죠? 자, from A to B라는 구조도, 구문도 보이죠? A에서 B까지. From A to B. 그래서 한쪽 끝에서 다른 쪽까지 빠른 속도로 뭐 날아가듯이 수영해서 갔다. turning. 이 ing가요. 아까 요 유진 같은 경우에는 문 뒤에 온 케이스인데 이 ing가 문장 중간에 오면은요. 문장 중간에 온 거죠? 중간에 오면요. 이 주로는 뭐뭐 하면서 해석하세요. 뭐 이 외에 또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뭐뭐 했다, 뭐 하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뭐뭐 하면서로 해석한 다음에 어색하면 2번으로 가세요. 어색하면 1번부터 먼저 하고 turning swiftly 빠르게 신속하게 경쾌하게 이런 뜻까지 있죠. 빠르게 돌아서면서 before touching the sides 이 한쪽 면 나머지 면 양쪽 면이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되고 그 양쪽 그 면들을 터치하기 전에 빠르게 딱 돌아서면서 수영을 빠르게 했다 라는 의미네요. It was amazing. 놀라웠다. 놀라운. amazing. 놀라운 이란 뜻이고요. amazing. 놀라웠다. everyone could see. 모두가 볼 수 있었다. how much he was enjoying himself. enjoy oneself. enjoy oneself 하면요. 이것도 한 관용 표현이죠. 즐기다. 근데 뭐 원셀프 이걸 몰라도 인조에만 갈고 즐기다 알 수 있죠. 얼마나 많이 그가 스스로 즐기고 있는지 자신을 즐기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다 또는 뭐 알 수 있었다 뭐 다 가능해요. The boys shouted. 소년들이 외쳤어요. As though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런 뜻이죠. 마치 뭐뭐인 것처럼. They were watching. 보고 있는 것처럼. A firework display. 불꽃놀이를 firework display라고 합니다. 불꽃놀이. 마치 불꽃놀이를 보고 있는 것처럼 소년들이 외쳤다. After a while, 잠시 후에 Diego came over. Diego가 와서 asked quietly, 조용히 물었다. Can I swim too? 수영해도 돼요? 라고 물었다.